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이보감 주제식품은 바로 녹두입니다. 흰대떡은 녹두로 만든 지짐으로 과거에는 아주 흔하게 먹었던 식재료였습니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라는 가사가 나오는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도 있죠. 하지만 녹두는 돈 없는 사람이 차선책으로 찾는 무시할 만한 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해독을 하고 싶다면 녹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녹두 지짐을 왜 빈대떡이라고 했을까요? 빈대는 납작하게 생긴 갈색의 바퀴벌레를 말합니다. 빈대떡이 납작해서일까요? 알이 작고 납작하게 생긴 밤도 빈대밤이라고도 합니다. 한간에는 빈대떡으로 유명한 서울의 정동 지역에 과거 빈대가 많아서 빈대골로 불리면서 이름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떡의 과거 한글 이름은 빈자떡, 빙자떡, 빙자떡 등의 이름으로 기록됐는데 이런 이름은 병자나 빈자병이라는 한자어 이름에서 출발한 것으로 곤충인 빈대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녹두는 콩과의 한해살이 풀로 색이 녹색을 띠는 콩이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녹두라고도 표기하는데 이시지는 본초 공목에서 녹은 색 이름이다. 옛 판본에 녹이라고 쓴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녹두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시지는 녹두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 구워 먹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식료 본초에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두떡은 녹두를 바로 가루내서 만든 요즘의 빈대떡이 아니라 전분을 이용한 떡입니다. 이 시지는 북쪽 사람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녹두죽, 녹두밥, 녹두주를 만들거나 볶아 먹거나 가루내어 먹거나 갈아서 면을 만들기도 하고 맑게 가라앉혀 가루만 가지고 떡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녹두는 성질이 서늘한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구비방에는 녹두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간혹 녹두의 성질이 평이하다고도 한 한의서도 있지만 대부분 성질은 차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의 성질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녹두의 껍질은 성질이 차고 과육인 속은 평하다. 병을 없애려면 껍질을 버리면 안 된다. 따라서 약에 넣을 때는 껍질째 넣어야 한다. 껍질을 없애면 기를 약간 막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녹두의 껍질을 벗겨내고 요리를 많이 하는데 녹두의 약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녹두 껍질은 식감이 좋지 않아 과거에도 녹두 껍질은 벗겨내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때 발간된 식료 본초에는 지금 사람들은 막대기로 쳐서 껍질을 벗기는데 기운이 조금 막힌다. 병을 낫게 한다면 껍질이 있어야 하니 제거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두는 껍질이 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녹두는 껍질째 복용해야 열독을 제거하고 해독합니다. 녹두는 소갈병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소갈을 치료하는데 녹두 달인물을 마시거나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는데 모두 좋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소갈로 갈증이 심할 때는 녹두를 살만한 즙을 녹두와 함께 죽을 수 없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의외에는 많이 먹어도 금세 배가 고픈 경우에는 녹두, 보리, 찹쌀 각 한 대를 뜨거워질 때까지 볶은 뒤 가루내어 끓인 맹물로 한 잔씩 복용하면 3에서 5일의 효용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녹두는 일반적인 당뇨병 증상이 좋습니다. 녹두를 베개로 만들면 두통을 치료합니다. 실험 단방에는 두풍에 녹두 4, 5대로 베개를 만들어 베면 가장 좋다. 이 경우 해마다 새로운 녹두로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두풍은 머리에 갑자기 나타나는 재반 증상을 포괄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베개를 만들면 눈이 밝아지고 두풍과 두통이 치료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고 만성적인 두통이 있다면 녹두 베개를 만들어 볼 만합니다. 녹두는 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구비방에는 녹두부는 약성이 서늘하고 독이 없다. 기운을 더하며 열독을 없애고 등에 생긴 옹저와 창저를 치료하며 주독과 식독을 풀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녹두 가루는 녹두 전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녹두부는 녹두를 물에 담갔다가 간 후 걸러서 가라앉혀 앙금을 말려서 가루내 쓴다 라고 했습니다.
녹두는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금석, 비상, 초목의 온갖 독을 해독하고자 할 때는 껍질째 생으로 갈아서 물로 복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녹두는 삶거나 익혀서 먹어도 종기를 삭히거나 열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독성을 제거하고 해독을 위해서는 껍질째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두는 죽을 쏘 먹어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감기로 열병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갈증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죽을 쏘어 늘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수세비결에는 열독을 풀어주고 번갈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심할 때 좋다는 말입니다. 의종손익에는 녹두음이라는 녹두로 만든 음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녹두 적당량의 물을 넉넉하게 넣어 무를 때까지 삶는데 소금을 조금 넣거나 꿀을 넣어도 된다. 차게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대로 마시는데 되거나 질거나 또는 물이 많아도 상관없으며 하루에 서너 차례 먹어도 된다. 녹두는 구하기 쉽고 흔한 약 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고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라도 상복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녹두는 속이 냉한 체질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본초 정화에는 비위가 허한하여 물설사를 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식감 본초에는 약을 먹는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니 약이 효과가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녹두는 약의 효능까지 없앤다는 것으로 특히 기운이 열한 약을 복용할 경우 그 기운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을 복용할 때 녹두싹인 녹두나물도 섭취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몸에 열감이 많이 채이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 특히 이런저런 약물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녹두를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시진은 녹두는 참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곡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곡물이 세상을 구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라도 건강하게 바꿔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식이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